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결국 미대에 진학했지만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이 된 20대 남성. 하지만 그림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벽화는 물론 홍보물 디자인의 웹툰까지 구슬드는 날이 많아졌는데, 소방관의 뜨거운 삶을 화폭에 담고 있는 이병화 소방사를 사건만장에서 만나본다. 네, 이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 소방서 호스 대신 부슬든 이 소방관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네. 소방관은 미대에 진학을 했더군요. 예, 호스 대신 붓을 들었다기보다 네. 붓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소방관이시니까요. 오늘 함께 사는 세상 주인공이 인천 계양소방서의 이병화 소방사입니다. 아직 20대이신데 어릴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서 만화 캐릭터 그리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원래 남자애들이 밖에서 노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 전공도 미대를 이제 가게 됐고요. 회화과 중에서 서양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어느 날 대학교 때 갑자기 소방 일을 하는 소방사에 대한 직업에 매료가 돼서 갑자기 미대를 졸업했는데 소방호수를 손에 쥐고 소방사가 됐어요. 근데 들어가서도 끼를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소방학교 차량 출입 셔터에 그림을 결국 그리게 되고 이걸 시작으로 너무 잘 그린 거죠. 그러니까 각종 홍보물 도안 디자인, 웹툰 연재, 또 시민들에게 소방 업무를 알리는 소방관들의 삶을 기록하는 또 웹툰을 그리면서 정말 소방관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2의 삶을 함께 살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림 작업하는 화면을 저희가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소방사 이제 미대까지 졸업을 했는데 어쩌다 갑자기 소방관이 됐을까 궁금한데요. 그 이유를 이병화 소방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원래 소방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소방관이라는 것만 그것만 알았지 그냥 잘 몰랐는데 그다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타워 아시죠? 그거 봤는데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게 영화가. 근데 그 모습에 딱 보고서 아 소방관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느끼고 소방관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좀 반대하셨어요. 좀 반대하셨는데 근데 아마 그게 지금은 소방이 되게 대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네. 비해서. 근데 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니까 그 옛날에 그 2교대하고 장비도 안 좋을 때 불 끌어다니고 위험한 거 생각하시니까 처음에 반대했는데 반대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병화 소방사는 아버님도 소방관이었는데 아버님 영향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영화 한 편을 보고 내가 소방관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했다는 거네요. 아버지는 오히려 본인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면서 자식한테는 소방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타워라는 영화 한 편이 한 사람의 운명을 또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소방관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짬짬이 소방학개론 같은 걸 읽어봤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했대요. 네. 그 가면은 뭘 얻어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병화 소방사는요 여행하는 도시마다 가가지고 소방서를 들렸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여행 가면 사실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병화 소방사도 도시마다 여행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소방서를 들려서 그때 출동하는 그 소방관들의 멋지고 어떤 늠름한 모습에 매료된 모양이에요. 네.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고 결국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하고 소방관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왼쪽에 이제 이병화 소방사가 있었고 이제 가운데 아버님이 네.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소방관 현직 소방관으로 일하고 계신 모습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이 이병화 소방사입니다. 아버님 가운데 있고 오른쪽은 또 그 이병화 소방사의 선배라고 하는데요. 근데 미대를 갔다라는 것은 그림에 익숙한 직업인데 소방사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 사실 미술의 뜻이 있어서 미대까지 가면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네. 이병화 소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은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그 영화 타워의 영향과 또 하나 틈틈이 읽었던 소방학과론에서 본인을 매료시켰던 문장이 있었다고 예.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을 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는데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미대에 나왔지만 예. 일단 나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방관이 되고 나서도요 저희가 설명한 건 이제 붓도 들었습니다. 소방 호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이병화 소방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소방서에 들어와서 그림 그릴 생각은 아예 안 했거든요. 사실 소방관이 그림 그린다는 생각 누가 하겠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때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는데 그 지도관 선배님이 이력 같은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신입생 반의 사람들한테 거기에 이제 미대 출신이 있으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냥 계속 미대 오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미대 오빠, 미대 오빠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서 아 그럼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하게 된 게 그게 그거죠. 미대 오빠라고 안 불렸으면은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림 그리는 오빠가 되는 거네요. 소방관이지만 이제 미대에 나와서 미대 오빠라 불리면서 첫 작업이 첫 번째 그림이요. 네. 소방 호스 들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뒷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해요. 미대 오빠라고 불렸기 네. 때문에 그, 나오고 있죠. 아, 저 그림이네요. 이게 소방학교 차량 출입 셔터입니다. 아. 셔터에 누가 미대 오빠, 너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 소방관이 소방 호스 들고 메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 셔터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겠죠. 예. 소방관의 뒷모습을 해놨고요. 본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병화 소방사도 그렸지만 지도를 했겠죠. 동기생들이 옆에서 도와줬다고 하고요. 예, 예. 동시에 같이 그렸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감동. 이 이병화 소방사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지금 가장 먼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저 모습을 그려놨고 다들 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왜 보면 왜 그 소방학교 이제 차량 셔틀이라고 하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입문에 이제 이거 예. 셔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살아있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예. 저 그림을 보고 이제 아마 입소문이 났겠죠. 예. 그림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이라고 너무 좀 잘 그린 그림이라고 갖고 예.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해 갔고요. 이제 현재 중부 소방서 청사에 걸려 있는 그림이 이제 작년 5월에 오토베너 화재 사건 당시 진화 작업을 한 저 모습인데 저게 아버지께서 진화 작업을 하신 그건데 여러 가지 인명 피해도 없이 진화기 잘 된 거라서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갖고 그렸더니 저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계양 소방서 소방 홍보팀으로 옮긴 뒤에. 이제 더더욱 그림을 그려달라고 예. 하는 쇄도가 하게 됐고 지금 이제 계양 인천 개선소방서 일일이 안전센터 벽화도 그리고요. 여러 가지 소방 홍보 물품, 홍보 스티커, 그다음에 인천소방공보 SNS에서 소방 웹툰도 연재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소방 홍보 도안 30점, 선박화재 그림 10점, 그다음에 웹툰도 뭐 7화까지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소방사에 할 일을 그림으로 네. 저렇게 표현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고마움을 그냥 저절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림 수준이 소방관만 하기엔 네. 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정말 잘 그리시네요. 근데 일단 우리 이병화 소방사가 그림을 통해서 일단 본인이 사실 화가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소방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방관들의 삶이나 소방관들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소방관과 주민들 사이의 어떤 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또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고 웹툰 같은 경우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웹툰은 사실 그림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까 옆에 있는 소방관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웹툰에 도전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천 소방학교에 본인의 그 진압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겁다 이런 네.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그림 까지 그리면서 자신의 맡은 일을 또 충실하게 하는 모습 이병화 소방사인데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밑천이 떨어졌다 해야 되나? 경험이 워낙에 많이 없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보고 그리는 거는 이제 제가 거기에 느끼는 게 있어야지 저도 뭔가 뿌듯한데 단지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감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빨리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거기서 배울 게 그렇죠. 많은데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많은 도움 된다고 하시니까 되게 감사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가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 특히 남들 다 도망가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좀 멋있음? 아직까지는 딱
소방관다운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제가 지낼 시간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네, 네. 나중에 그림 그린다면 살아있는 정말 현장의 그림을 또 그리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혀졌군요. 생사를 넘나드는 네. 그런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 상태에서 저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 혼이 실리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현장으로 나가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 또 현장 경험을 쌓아서 믿고 또 따르는 그런 네. 또 선배의 길을 네.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까지 네. 해줬는데 두 가지 길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방 호스도 들고 또 붓도 들고 예. 그런 어떤 경험들이 노하우가 좀 잘 쌓여서 소방관으로서 멋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방관의 얘기였습니다. 예.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